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연초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바로 떡. 떡 맛집 좀 찾아가 볼까? 정갈하게 진열된 떡 좀 봐. 광주에 이런 떡집이 있었어? 저희 떡집은 2004년 창업하여 2대째 운영 중이고요. 무색소 무방불제를 사용하고 있고 단일 제조, 단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통 수제 떡 전문점입니다. 떡 중에서 떡국떡, 절편 가래떡이 제일 기본적인 떡인데요. 주방 깔끔한 것만 봐도 그 솜씨 알만한데. 떡국떡 만드는 것부터 구경해볼까? 떡시루에 피어나는 김을 보니까 어릴 적에 엄마 손잡고 떡 사러 가던 생각나네. 포슬포슬하게 잘 쪄진 떡. 기계에 넣고 쭉쭉 뽑아내면 따뜻하고 쫄깃한 가래떡. 그런데 가래떡하고 떡국떡하고 같은 거 아닌가? 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가끔 이제 가래떡을 사셔가지고 그 떡을 하신 다음에 직접 썰으셔가지고 떡국떡을 하시는 손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희 떡집은 가래떡하고 떡국떡하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무슨 떡을 만드시려나? 봄에는 아무래도 그 쑥으로 만드는 뭐 쑥 절편이라든지 쑥 인절미가 있을 거고 뭐 여름에는 뭐 기정떡이라든지 보리떡, 뭐 가을에는 이제 모신잎으로 만든 뭐 모시송편, 겨울에는 떡국떡, 호박으로 만든 호박떡, 호박 인절미가 맛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떡이야, 호박찜이야. 떡보다 호박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막 나온 떡 호호불어 한 입, 부럽죠? 뭔가 차별화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뭔가 위생적으로 하는 거를 계속 뭐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용기를 찾게 되었고요. 떡이 굳기 전에 꼭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엽사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기호에 맞게끔 돌려서 드셔야지만 제맛을 비슷하게 드실 수 있고 찰떡 같은 경우는 자연 해동 후에 좀 더 따뜻한 떡을 드시고 싶으시면 똑같이 전자레인지나 찜기를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떡집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떡집은 동네 떡집이라기엔 규모도 크고 뭔가 보통이 아닌데?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농업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연구, 개발, 생산, 유통하는 떡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떡을 만드는 시간이 아침도 아니고 밤? 미리서 만들면 떡이 굳거나 좀 이렇게 변질될 위험도 있고 해서 바로 하는 떡을 바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떡도 선물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당초에 창업할 때부터 컨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갑니다. 이제 찌려나 했더니 또 채 걸로 손이 정말 많이 가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다니 밤을 새워서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만들면 이틀 밤을 새도 모자라겠어. 그런데 선물 세트를 만들려면 한두 가지 떡으로는 안 될 텐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대체적으로 약 한 60여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하는 떡 중에 호박시루떡, 오쟁이떡, 또 완도 찰시루떡 이 정도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전문기관에서 우리 재료에 대한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타팜 인증이라 해서 원료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만드는 과정이 청결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게 해썹 인증입니다. 원료와 만드는 과정 그러나 그 두 가지만 좋았건 안 되죠. 맛이 있어야 되죠.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정성을 들어서 만들다 보니 고객들한테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문은 직접 전화를 해도 되고 또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 직접 매장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 전날 오후 6시까지만 해주시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달 가능합니다. 만든 날 바로 맛볼 수 있는 떡. 떡도 신선한 떡이 더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으니까 선물하고 싶어지는구나. 처음에 창립했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 사원이 초진 일관입니다. 전체 직원이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떡은 변함없이 그 맛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서
핸드볼로 금메달을 획득한 임미경입니다. 천내 언더 패스 김현길 정면 슛 골이에요.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는 대한민국. 아, 저는 초등학교 때 네, 체육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핸드볼 공을 주면서 가지고 놀으라고 하셨고, 공을 가지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핸드볼인지 몰랐어요. 처음 핸드볼을 시작하고 집에 가서 아빠 부모님한테 아빠 나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운동이야? 모르겠는데 무슨 운동이지? 라고 할 정도로 핸드볼이 굉장히 낯설었고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배구 하셨을 때도 힘드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도 이제 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봐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요.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내가 끝까지 해서 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너무 막막함이 있었는데 뭐가 됐든지 끝까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저는 좀 강했었던 것 같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주니어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와 소련의 결승전입니다. 그때 당시 소련은 아무나 대적할 수 있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세계 랭킹 1위로서 한번 해볼만 하다 정도까지도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공은 둥글다. 코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수비를 하는 제 포지션이 그 상대 팀의 항상 에이스가 서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키가 저하고는 한 20cm 정도 차이는 나는 소련에서 가장 키 큰 선수가 제 앞에 공격수였거든요. 그 선수를 막을 때 뭔가 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선수가 스피드를 내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 선수한테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 연습도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 그때 13대 17이 됐을 때 연희 때 같았으면 저희가 포기를 했을 수도 있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선수들이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선수들 서로에게 계속 해줬고 끝까지 해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의지들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임미경 슛 골이! 네, 임미경 선수예요. 성경화 경기장에서 슛 골이 임미경의 슛 골이 임미경 선수도 5득점을 했어요. 그 동점골을 넣었을 때는 아 됐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금까지는 잘 써왔습니다. 라이드에서 다시 임미경에게 정면 슛 골이! 네, 임미경 선수요. 네, 네. 오늘 임미경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6득점이죠, 임미경 선수. 현재 원광대학에 재학 중이에요. 네.
진짜 행인 건가?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오늘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억울해서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4초, 3초, 2초, 1초 타임아웃! 됐습니다, 타임아웃! 우리 한국 드디어 금메달이죠? 네. 해내고 말았습니다. 네. 금메달 땄습니다. 기뻐해 주시죠. 북이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는 그 많은 선수들이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어도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해냈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The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Korea. 소장하고 있는 기념품을 전라북도 체육계에 기증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금메달하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네. 그때 이렇게 입었던 단복, 유니폼, 그리고 이제 뭐 호두리 인형이라든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물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85년도 주니어 때 땄던 메달들, 또 그때 입었던 하프올림픽 때 단복들, 유니폼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기증에 참여하신 임미경 부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증 권유를 하셨을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특히 이렇게 기증하는 자리에 모든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시니까 제가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다시금 코트에서 뛰는 것처럼 또 주인공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3번이 저희 한국 그 여자 핸드볼에서는 상징적으로 왼손잡이 자리에서 많이 입었던 넘버예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오른손잡이로서 왼손잡이 포지션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 유물 기증 이런 이렇게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요. 핸드볼을 했던 임미경이라는 사람이 체육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잘하고 있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사람으로 사실은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매서운 강추위에 모두가 움츠려드는 이때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사과가 등장했다. 판매가 어려운 낙과를 이용해 주변 이웃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다는데 달콤하고 정이 넘치는 사랑 담은 사과 만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곳. 다른 게 아니라 강릉 로컬 푸드 이제 지원센터에서
지난번 저기 강풍에 낙과된 사과 농가를 방문해서 그 낙과된 사과를 수거해서 오늘 사과 주스하고 사과 파이를 만들 예정입니다. 강풍 특보가 발령된 강원 동해안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안팎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낙과된 사과 지금 수거해서 지금 로컬 지금 시간이 벌써 돼서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사과 농가로 한번 저기 출발하시죠.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함께 따라가 보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바로 강릉시 사천면의 한 과수원. 반갑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없어서는 안 될 녀석을 만날 텐데요. 바로 요 사과 되시겠다. 지난번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잖아요.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콘티 상자로 한 100상자가 넘게 떨어져가지고 그때 참 실망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낙과 상태는 과연 어떨지. 너무 멀쩡한 거 아니에요? 강풍에 지금 조금씩만 좋은데 이게 정상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기상이변으로 네.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수확 전에 바로 코앞에서 이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좀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사실 요 정도 흠이면 먹는데 별 문제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낙심하던 차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좋은 곳에 쓰이게 됐으니 이게 바로 전화위복. 잘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하여튼 저희 그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사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 아니 사랑을 가득 싣고 도착한 곳은 농산물 가공센터. 뭘 하실 건가요? 여기는 우리 아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사과 원물이 착즙 형태로 가공되어지는 시설입니다. 강릉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문화를 육성해 농업은 물론이고 농촌의 활력을 키우며 건강한 소비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과도 전달했겠다.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줄 어라 단장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농가에서 지금 되게 가져온 사과를 여기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런 이물이나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도 잘라보면은 또 속이 썩었거나 이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누가 먹어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거쳐 이제 착즙기를 통과하는데요. 이게 바로 원액 100% 사과즙입니다. 어디 얼마나 맛이 좋을지 당도도 확인해 보는데 11.9%. 당도는 일단 합격. 착즙한 사과즙은 곧장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계와 호흡이 척척 뚝딱 만들어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바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왔던 사과가 이제 파이로 변신하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애플파이. 네. 애플파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카리스마 풍기며 오로지 사과 손질에만 집중하는 이들은 뉘신지요. 저희 제과협회 차원에서 하신다 그래서 시간 내서 왔어요. 바로 강릉시 제과협회 회원들. 이분들 역시 봉사활동이면 빼질 않는다는 숨은 천사들이라고. 일단은 좋은 일 하니까 기분 좋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 파이는 사과를 조림을 해서 충전물을 넣어서 사과 파이를 만드는데 오늘은 그냥 생사과라 바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맛있을 거예요. 사과 파이 한 400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더 맛있을 거란 회장님 말씀에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이 자리엔 사과를 직접 재배한다는 과수원 농부님도 동참했습니다. 사과 파이를 만드신다길래
사과 생산 농장을 하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우러 왔습니다. 본격적인 사과 파이 만들기. 흔히 슈크림이라 불리는 커스터드 크림부터 만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맛과 빛깔의 커스터드 크림이 완성됐습니다. 깍둑썰기한 사과와 크림의 달콤한 맛남. 이대로 먹어도 꿀맛이겠는데요. 미리 준비한 생지 대령하고 생지 위에 아낌없이 듬뿍 올립니다. 보기 좋은 파이가 맛도 좋겠죠. 예쁘게 모양 빚고 형태를 갖춘 뒤 계란물 발라 오븐으로 직행. 손발 척척. 이런 게 바로 호흡이고 마음 깊이 우러나는 재능 기부죠.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봉사하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저희가 또 그런 데 가서 또 봉사도 하겠지만 사실 얻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죠. 배워야 할 마음가짐이네요.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압도적 크기에 맛은 또 어떨지 군침 넘어갑니다. 그렇지. 소리 들었어요, 소리? 2024년 올해도 지금에 같이 하시는 분들 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항상 무슨 뭐 부족한 일 있으면 저희 제가 협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좋은 뜻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깜짝 선물을 들고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데요. 오늘 하루의 수확물들. 네, 사과 주스가 왔습니다. 강릉의 사과 농가에서 네. 사과하고 네. 또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는 날. 맛있는 사과 주스와 파이는 잔치를 한층 더 흥겹게 만들어 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대만족. 고소하고 생일인데 생일 파티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좋아요. 얼마큼만 했어요? 신경 써주시고 또 열심히 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쭉 계속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맛있고 기쁘게 먹는 걸 보니까 조금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은 즐겁고 11월 달 강풍 피해로 낙과 사과가 발생된 농가들 사과를 강릉의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저기 며칠간 저기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강풍 피해로 판로가 끊긴 사과.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사과를 구매해 농가를 도왔고 사과는 신선한 주스와 달콤한 파이로 변신해 우리 이웃의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이들이 있어 올 겨울이 훈훈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십시일반 나누고 사는 정이겠죠? 경주 서학동, 무열왕릉과 서학동 3층 석탑, 그리고 서학서원 등 아름다운 문화재가 많아 사계절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아지트처럼 포근한 공간들도 생겼다고요? 여기는 분위기도 아늑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있어서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림책과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북카페도 있고요. 아침마다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한옥 카페도 있습니다. 별장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사색하기 좋은 서학동의 겨울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무열왕릉을 지나 한적한 골목을 걷다 보면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마당 넓은 집한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와 아기자기한 공간이 반기는데요. 이곳은 아름다운 그림책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북카페입니다. 여기는 그림책과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카페예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그림책을 보고 그리고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늑한 공간에는 40여 권의 그림책이 늘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새로운 책으로 바꿔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책 북카페가 이곳 서학동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2016년부터 큐레이션 서점인 그림책 서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관광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 인구가 많고 또 어쩔 땐 혼잡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여유롭게 머물지 못한다는 점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용한 곳, 나만 알고 있지만 동화 같은 공간, 그런 곳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한 서학동에서 여유롭게 그림책과 공간을 즐기기 바라며 언제나 따뜻한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연 북카페. 그림책만큼 음료와 디저트에도 정성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철 딸기를 이용한 메뉴들이 인기라고요. 이곳 서학동에는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학동에서 공수한 예쁜 딸기들을 딸기 크로와상, 그리고 여기 이곳이 카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립커피를 참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메뉴를 추천 메뉴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카페들이 많아지는 요즘 어린이 대환영 카페라는 점이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부모님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아이들은 그림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일기나 편지를 쓸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창의력도 쑥쑥 자라겠죠.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큐레이션이 바뀌어 있어요. 동화책 그림책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림책을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좀 충분히 보고 집으로 가고. 우리는 책을 잘 모르는데 그거를 다 큐레이팅 해주셔가지고 또 알려주시니까는 그걸 보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손님이 오더라도 같이 여기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더욱더 동화 속 공간 같은 그림책 북카페. 그런데 이 공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따스한 공간을 먼저 알아본 것은 드라마 연출진이었다고 합니다. JTBC의 나쁜 엄마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 카페 공간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작당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하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네. 포근하고 편안한 나만의 겨울별장 같은 공간. 여유롭고 아늑한 곳에서의 휴식을 찾는다면 서학동 그림책 북카페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림책을 좀 다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에게는 다정한 그림책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인생 그림책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서당을 지나 서학동 3층 석탑으로 가는 길. 근사한 마당을 가진 넓은 한옥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우와, 카페 안을 둘러보니 옷이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린넨으로 옷을 만드는 공방이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카페입니다. 장일한 대표는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이수자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선 린넨을 이용해 다양한 의류를 직접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방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희 아들이랑 해서 같이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요.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옷을 만들고 있고 아들은 이제 커피를 이제 정성스레 내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네,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향과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카페. 특히 손 좋은 장혜란 대표가 아침마다 직접 만드는 빵은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 빵을 사러 오는 단골들이 생겨날 정도라고요. 저희 빵은 전부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 그중에서 버터빵 같은 경우는 빵에 버터를 올리고 구워내는데 고소하고 바삭은 바삭하게 드실 수 있고
감자빵 같은 경우는 구운 감자를 넣어서 감자 향과 식감이 좋고요. 그리고 사과빵 같은 경우는 사과가 조금 씹히는데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저희 빵들은 전부 계란이 안 들어가는데 사과는 우유도 안 들어가서 유제품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늦게 가면 없어요. 매일 아침 정해진 수량만 부어내고요. 일반 빵보다 소화가 잘 돼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곳일수록 많이 자랑해야 하는 거 아시죠? 분위기도 좋고요. 빵이 되게 맛있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여기 빵은 좀 다른 기존에 우리가 사 먹는 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애들이 빵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들리거든요. 빵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집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빵 같이 속이 되게 편안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맛도 있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도봉서당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린넨을 좀 좋아하는데 린넨을 주로 많이 만지시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손님들이 여유를 즐기는 사이 찰칵찰칵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점장님? 아니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카페 오시는 손님들 사진을 찍어드리고 나중에 사진을 보셨을 때 좀 이 추억을 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찍어드리고 있고, 다음에 오셨을 때 제가 인쇄해서 드리고도 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손님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 선물한다는 점장님. 멀리서 오는 손님들은 SNS나 메일로 사진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공간에 추억들이 가득 쌓일 것 같죠? 이 공간에서 혼자 오시더라도 정말 부담 느끼지 않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좀 쉬었다 가실 수 있고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꾸미고,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학동에 오면 아름다운 문화재와 겨울별장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들이 마당을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올겨울 경주를 찾는다면 서학동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예로부터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 많이 하던 도라지 전과. 우리만의 고유의 것?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과라는 거를 많이 드셔보지를 못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대중화를 시켜봐야겠다. 정말 너무 맛있고 이렇게 귀한 음식인데 왜 이 전통 디저트를 모를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거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도라지 전과 만들기에 진심이라는 김은혜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육림고개. 요즘 할메니얼 열풍으로 간식도 레트로 시대인데요.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간식들,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게 다 뭔가요? 호두전과, 아몬드전과, 도라지청 이렇게 담겨 있어요. 전과는 저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으로 이렇게 귀한 양반집에서만 볼 수 있던 디저트인데요. 폐백 음식에 전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귀한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한 만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도라지 전과는요. 3일 동안 이 통도라지를 이 실험 물에 끓였다 식혔다 반복하면서 3일을 당침을 하는 거거든요. 당침을 하면은 얘가 투명했던 도라지가 까맣게 당을 흡수하면서 이제 색을 입어요. 도라지가 건조를 한 3-4일 정도를 해야지만 쫀득쫀득한 식감의 도라지 전과가 완성이 되고요. 도라지 전과는 정말 정성과 시간에 비례하는 음식이라서 정말 진정한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한 후 한식과 저장 발효, 약손 요리에 관심이 많아 전통 디저트의 현대화를 연구해 왔는데요. 각종 요리 자격증과 요리 대회 수상 경력까지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큰아이 낳고 나서 큰아이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기관지가 약해서. 어릴 때 먹어봤던 배숙이나 이제 도라지, 정과 이런 맛이 떠올라서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도라지도 진짜 한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도 버렸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대중한테 이제 선호가 되려면 아무래도 맛을 잡는 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버리고 또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도라지 정과를 만들게 됐는데요. 도라지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도라지를 농사 지을 생각은 없나요? 농부의 꿈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근데 남편은 엄청 부지런하고 새벽형이어가지고요. 도라지를 꼭 농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저... 어디서 봤을까요? 강원도가 좋다 리포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KBS 프로그램? 네, 맞아요. 나름 지상파 방송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못하겠어. 대학 시절 교수님의 추천으로 1년이 넘게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 곳곳의 전통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리포터 텐션으로 우리 도라지 정과를 한번 소개해본다면? 제가 방송 때도 잘 못해가지고 기성품을 쓰지 않고 저만의 브랜드로 만든 예쁜 보랏빛 상자에 담아서 네, 오고 가는 정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때 저 뒤로 사라진 이유가 제가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자료화면이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도의 네,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방송보다 K-디저트에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김은혜 사장님. 명절이나 겨울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낸다는데요. 왔어 우리 딸들? 어서 와. 아, 저희 딸들이에요. 네, 저희가 도라지 정과를 만들게 해준 저희 첫째 큰애 하은이고요. 네, 둘째 예은이에요. 네. 도라지 정과 많이 먹고 컸겠어요? 자주 안 먹고 그냥 아플 때만 엄마가 주셨어요. 아, 안 아플 때는 안 줬어요? 제가 안 좋아해서.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먹어서 지금은 많이 물렸어요. 정과가 맛있어, 탕후루가 맛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탕후루. 더 노력해야죠. 분발하겠습니다. 너네 엄마 가게 오랜만에 왔잖아. 한번 먹어봐. 입을 크게 하고 씹어야지. 얌얌 이렇게 크게 하고 씹어야지. 딸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던 도라지 정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만큼 도라지 정과 사업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딸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더 열심히 만들어서 내 아이가 먹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더 했으면 좋겠어요? 도라지 정과? 시집 갈 때 답례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이제 저희가 답례품 하는 걸 보더니 자기 시집 갈 때도 답례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그때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예요? 성격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얼굴을? 비디님 짓궂으시네. 앞으로의 꿈이 궁금한데요. 빵이나 뭐 다른 마카롱 같은 것보다도 더 한국하면 K-디저트, 도라지 정과다 이런 거를 많이들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저도 도라지 정과가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게끔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정성과 노력으로 K-디저트의 맛을 이어가는 김은혜 사장님. 천천히 가더라도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선보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디저트의 매력을 알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